롯 이야기가 13장 14장에 나오는데 롯 음.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음,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롯은 음. 자식의 자식과 같은 그러니까 여차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 줄 후계자 이자 양자 같은 음. 자식이죠. 그러니까 꼭 끼고 다녔죠. 아버지 대가하란에서 죽고 음, 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데리고 동행을 하잖아요. 음. 떠나면서.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응. 어우, 두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은금이 많아졌어. 부자가 됐다고 다 싸우는 건 아닐 텐데. <laughs> 그러니까 양들이 많아지고 네. 하니까 양 먹일 목초지가 넓어야 되는데, 목초지가 이제 겹치면서 목자들끼리 이제 이 로세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야, 여기 내 영역이야. 아니야, 너니 네 음. 양은 절로 가서 해나내 양은 여기서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양이나 음. 소나 뭐 이런 것들의 그 영역이 필요한데, 겹치니까. 그리고 먹을 걸까 모자르니까 이제 아니 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족인데, 왜한 가족이라는 음. 생각을 안 하지? 사람이 크면 그래서 검은 머리 거두는 거 아니라고. <laughs> 음. 짐승을 거두는 거이라고 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 이, 적당히 성장을 하면, 분가를 음. 시키는 게 맞죠. <laughs> 끝까지 끼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아니, 저기, 뭐야, 내 재산을 물려주 후계자니까, 음. 좀 어떻게 음. 잘 키워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지가 이제 컸다고, 네. 컸다고 이제 지영역 싸움 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야, 이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가라. 음, 음, 가라라고 음. 하잖아요 네. 이제 가라라고 하는데 네가 먼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아브라함이 정말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전 여기서 그 롯에 음. 대한 너그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른으로서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처럼 키웠고 정말로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축복의 아이러니 축복의 역설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왜 너무 많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다 보니 음. 그 복으로 인해서 같이 살수 없게끔, 그래서 갈라설 수밖에 없게끔,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설을 음.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내보내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그래, 뭐, 아브라함은 롯이 더 좋은 선택을 하게끔 음. 어른으로서 음.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른의 너그러움이 여기서는 전 보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롯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자식이 좋은 거를 찾아가는 걸더 좋아하지. 조카하고 이 <laughs> 내가 어른인데, 내가 먼저 선택해야지." 아니면 어차피 내보낼 건데, 뭐 이제 남인데. <laughs> 네, 뭐, 내보내면... 그렇게 하면, 내보내서, 이제, 남인데, 뭐, <laughs> 네. 이러면서, 어, 이제, 어른인 내가 먼저 선택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아버지와 같은, 음. 그, 어른로서의 으 너그러운 마음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전 응답하셨다고 생각해요. 음,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로시 먼저 선택하잖아요. 네네네. 선택권을 딱 주니까 로시 딱보고나서 동쪽을 보니까 동쪽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요단 지역을 보니까 음. 소월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까지 너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과 같았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요단 동쪽으로. 동쪽으로 더 옮겼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 거기가 에덴 같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또 재밌는 건 음. 동쪽으로 옮겼다는 라거 우리 계속 얘기를 했죠. 네네 동쪽 네, 동쪽이라는 것은 에덴과 점점 멀어지는 <laughs> 에덴의 동쪽 그리고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세우고 네, 네네.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면 에덴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다.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마치 축복을 준 땅과 같아 보이는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쪽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죠. 근데 그 동쪽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이었던 거죠. 이렇게 라임을 맞추는 것 같아요. 동쪽.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창, 여기, 여기서는 음. 그 동쪽이라는 개념을 창세기에 그 처음 시작됐던 동쪽 개념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한, 한 칼에 썼나 봐요. 그, 여기까지. <웃음> <웃음> 작가가 한 칼에 창세기 쓰던 분이 <laughs> 네. 이렇게 쓰셨나 봐. 이제 그렇게 가다가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음. 소동과 고모라. 그러니까 네, 네. 소동과 고모라 정말 비옥하고, 어, 물이 많고 좋은, 고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성했죠. 네. 그러니까 번성을 했고 음. 소돔과 고모라가 큰 성으로 음. 발전한 성읍이었죠. 근데 그렇게 큰고 발전한 성읍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크고 좋으냐뭐 물이 뭐, 뭐 뭐가 풍성하냐 이런 거를 보신 게 아니라 그가 악하냐 선하냐를 보신 거죠. 이게 판단 기준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음. 많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음. 일단 뭐 나중에 또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로스는 사실 자기 인간적 기준을 따라 간 거죠. 음. 거기에 사람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따라 간 음. 거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오르냐 그러냐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한 거죠. 그들을 그 눈에는 그게 들어오진 않은 거죠. 좋은 곳에 갔어. 물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만 음. 그때만해도 이 번영이 있고 음. 정말 물이 있고 음. 그때 거기가 사실은 그내게브지역의그 사막 지역에 음. 물이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곳에 지금 롯이 저는 저기로 가겠습니다라고 간거 아닙니까? 네, 눈에 보기 좋은 네. 곳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음.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가는 악했다. 네. 네. 그 곳은 영적으로, 도둑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곳이었다라는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인간이 보는 관점이 음. 많이 다르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음. 거기에 가서 이제 잘살아 했는데, 잘 사나 했는데, 음, 음, <laughs> 잘 사나 했는데 <laughs> 난리가 한판 나지 않습니까? 음, 음, 음. 전쟁이 나죠. 네. 전쟁이 이제 소도망, 고모라왕 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어, 5개 연합국하고 4개 연합국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문장에 달려있는 거 보니까, 13,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배반하고, 14년째 혼내주로 쳐들어왔다. 네, 네, 두 번째 이렇게. 전쟁.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음. 그 다섯 왕과 네 왕이 음. 서쪽과 동쪽 왕이 싸웠는데 네. 결국 이제 네 왕이 이기고 다섯 왕이 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네. 아예 더 이상 조공 바치지 못하겠다 해서 <laughs> 배반했습니다 대반하고 <다시> <laughs> 이제 다시 한번 붙었는데 또 네, 졌어. 또 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물이랑 그러니까 전리품인 거죠. 네, 네. 전리품이랑 포로를 잔뜩 잡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로또 잡혀 간 거죠. 아브라함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어, 예. 근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음. 저 위에 꼭대기 단까지 쫓아갔다. 음.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한 몇백키로 될걸요, 거기가? 부일 세바에서부터 단까지를 이스라엘 전체를 보니까, 꽤 길죠. 그니까 사해에서 갈릴리 바다 위까지. 음, 음, 음.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잘 몰라도, 음. 사해에서 갈릴리 바다 저 위까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감이 오실 만큼, 음. 그 정도 거리를 달려갔는데, 아니, 내네네 나라의 연합국 군대잖아요. 잘 훈련되고 잘 싸우고 괜찮은 젊은 사람들의 11, 318명을 데리고 갔지만, 그래도 군대와 비할 바는 아니겠죠. 군대와 그렇죠. 비할 바는 아닌데, 음. 이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집에서 이 사병들을 막 매일 훈련시키고 그런 문화가 있었을까요, 여기도? 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내가 양과 소가 이제 재물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음.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축하고 저기서 목축하고 하는 그 거류민이기 때문에 음. 나의 재물과 나의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는 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사병들이 좀,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꼭 사병이 아니더라도 뭐목 숫 자라든지 양치기라든지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 수가 318명이라고 하면 개인 한 가족이 거느리기에는 엄청 많은 숫자인 거죠. 가솔이 그 318명 정도 된다는 거. 그 남자만 그거 그렇죠. 싸울 수 있는 네, 성인 남자만, 갈, 갈 남자만 313명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당시에그 부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알수 있지만 그러나 뭐 내왕 연합군에 비하면 그렇죠 비하면 비하면, 비하면 네, 작죠. 근데도 이겼잖아요. 이겼죠. 음 어떻게 이겼죠? 그러니까 그 <laughs> 어떻게 어떻게 이겼을까요? 싸움을 네. 잘해서 싸움을 그 잘해서 아닌 거같고 환경 자체는 그냥 음. 가서 이겼고 음. 그 다섯 내왕을 다 이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어, 사람, 사로잡혔던 사람도 다 되찾고, 롯도 다 빼오고, 재물도 다, 뭐죠? 그 탈취했다라고 음, 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사이나 이런 데 가면 음. 좀 싸우는 장면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우선은 사삭 사 이런 예, 데 가면. 예, 예, 예. 뭐 골짜기에서 소리를 질렀다느니, 아, 뭐 아, 네. 물에 빠졌다느니, 이 골짜기로 저 골짜기로 달려갔다느니 아,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가서 이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기술보다는 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지 않았을까. 네, 그걸 됩니다. 포인트로 맞추기 위해서 음.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법으로 음.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음. 그냥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모든 걸다 되찾을 수 있었다. 음. 이 이야기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비중을 이, 이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 게 소돔 왕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댁이 마중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소돔 왕과 멜기세댁과 아브라함의 만남 이야기 음. 속에 이 길게 나와요. 오히려 음. 전쟁 이야기보다는 그게 더 길게 나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왜 그럼 그 얘기가 더 길게 나오느냐 하면 멜기세댁을 통해서 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음.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역할을 위해서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 음. 뭐 318명이 정말 뛰어난 용사여서 어,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음. 우리에게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그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오는 거죠. 그 저는 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음. 뭘 발견했냐면. 음. 아, 소도망이 음. 인간성이 참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소도망이 원래 역청에 빠져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음, 음. 그 장면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있다가 음, 음, 어쨌든 소돔에 갔는데 음. 싹 잡혀 갔잖아요. 네, 네. 그 재물도 싹 뺏기고 근데 와서 아브라함이 다 잡아 다 데리고 오니까 음, 에이, 에이. 소도망이 음. 나는 돈 이런 거 필요 없고, 음. 사람만 돌려주십시오. 음. 사람은 우리 백성이니까, 음음. 우리 성에 사는 사람이니까, 사람만 돌려주고, 음. 돈은 당신 가질 수, 음.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어허, 그래, 이렇게 이기는 사람한테 고생했다고 돈을 안 받는다 하네? 인간성이 괜찮구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고대 전쟁을 좀 착각한 <laughs> 아, <그래요>? 경우요 <laughs> 왜냐면, 하 고대 전쟁에서, 음. 아, 그리고 이제 소도망의 말투가 일단, 네. 명령형이에요. 음. 보내. 너 가져. 이렇게 아. 약간 좀 무례한 하고요. 플 l e a 가 아니라 네. 왜냐면 지금 소돔 백성을 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음, 음, 그러면 Please. 음. 보내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못 이기는 그 다섯 왕을, 네 음, 왕을 이기시고, 정말 뛰어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미사요구가 앞에 감사와 미사요구가 잔뜩 있은 다음에, 그러나 아래 웃기 황송하지만 저에게 우리 백성들은 나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의 음, 백성이니 음. 저에게 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음, 음. 매우 겸손하고, 이렇게. 다소곳한 어. 그런 어투가 나와야 돼요. 히브리어도 있어요, 그런 게. 아, 그래요? 네, 예, 히브리어도 음. 그, 나라든지 음. 대명 전미를 음. 붙여서 좀 길게 해가지고. 강국한 부탁. 강국한 그렇구나. 부탁을 표현하는 음. 표현이 음. 있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이 명령형으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는 보내라. 나한테 백성들은 다 음. 보내고. 물건, 너 가져.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말은요. 앞에 말다 빼고. 아, 좀 건방지군요. 그러니까 무례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어, 무례한 행동이에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쟁 고대에서 전쟁을 해서 음. 이 사람들 일종의 포로잖아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잡은 포로잖아요. 아브라함의 것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소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가 주고 말고 이런 얘기는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음.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음.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도 아브라함의 거고 재물도 다 아브라함의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재물은 너 갖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음. 이제 자기가 맞.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음, 야 인심 쓰는 것처럼 야 재물 너 갖고 <laughs> 사람은 다 보내 이런 식으로 좀 무례하게 아, 얘기를 한 거죠. 소유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군요, 이 분이.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다 살아나가지고 네, 되게 무례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laughs> 여기 화가 나서 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이러면서 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기. 예. <laughs> 그레 응. 네. 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치사해서 니가 네 하나도 안 가질 거야. 너다 가져가. 이제 아브라함도 화난 거죠. 예. 네. 나는 너 때문에 니, 네 뭐, 너한테 나보러 가져 마저. 이렇게 하지 마. 나 이런 거 없어도 다 돼. 다 필요 없어. 너도 다 가져가. 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왔으니 필요 경비나 내놔. 응 음, 경비. 어 필요 경비. <laughs> 그렇지. 경비. 필요 그 경비. 그먼데까지아갔다 오고 먹을 거 있으니까. 먹을 거 있어.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의 동행한 음. 아낼과 에스골 뭐 이런 사람의 분기승. 그렇지. 그렇지. 어, 이 사람 분기승치 않은데 나는 너한테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아브라함도 기분이 나쁜 거죠. 어, 그러니까 실비는 실비는 받아가야지. 네, 실비 정산과 예 <laughs> 네, 실비 정산 정도만. 아 우리 아브라함 씨 정말. 네, 했던 거죠. 아, 네. 네. 그렇지만. 그 요와 달리 멜기세덱은 음. 신부는 살렘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그 제사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뭐, 왕, 제정일치, 네, 제정일치 시대에서 왕이고 그 제사장 역할도 했는데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음. 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 22절에 아브라함의 음. 말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곧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음. 아브라함을 하나님 맨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데그 그렇죠. 전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음. 더 오래 전에 택한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었다라는 지금. 거죠. 멜기세덱. 음. 멜기세덱. 멜기 심지어 제사장이야. 음. 그 제사장 밑에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물론 큰 나라는 아니었겠습니다만 도시국가. 도시국가, 겠지만가난 어쨌든 그래도 그 제사장과 왕 밑에 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음.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는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노아도 있었잖아요. 노아도 아, 있었고 아, 노아의 노화. 새 아들도 있고 하나님을 아, 아는 <laughs> 사람들이 많았으, 많았고 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도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음. 하나님이 그, 그 노아 홍수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음. 아브라함 때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바벨 때도 바벨 타고 아, 흩으신 그렇지.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 하나님은 계속 계셨고, 누구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계속 등장하셨는데, 음. 그 이제 중간중간 기록이 됐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밀접하게 역사 속에서, 음.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좀더 구체적으로 등장했지만, 아. 그 아브라함 이야기 이전에, 음. 혹은 그 어, 아브라함 이야기 외에 다른 음. 하나님과 만난 사람 이야기도 있겠죠. 음. 예, 하나님이 뭐 아. 노아 때만 있다가 뿅 없어지고 바벨탑 때만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때또뿅 없어졌다가 아브라함 때또 뿅문 나타나고 하나님의 <laughs> 그 계보와 명맥이 예, 족보가 예, 예, 예. 어느 동네에서는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다. 예, 예, 예. 아 상상력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laughs> 성경 자체는 이 멜기세덱이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음. 있지만 그 사람의 족보가 어떤지 어떤 음. 연유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건지 그가 어떻게 제사장이 된 건지 그의 가문이 어떻게 누구의 내력으로 음. 예를 들어서 샘함 야벳 중에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음. 그래서 어떻게 족보를 보면 우리가 대충 알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족보가 안 나와요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뭐 갑자기 등장했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이기 예, 하죠. 그렇게 비유를 예, 하기도 예. 하죠. 그러니까 네. 멜기세덱. 대한 어떤 정보는 유대인들도 없었고, 지금 성경, 어, 그 뭐죠? 고대 근동의 어떤 문헌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기 음. 때문에 유대 랍비들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게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히브리서가 기자가 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는 이런 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신비 영역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상상은 할수 있는데 상상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할 필요는 없는데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다 해도 이게 확실히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느냐? 음.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이 부분을 추적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위대한 라피 선생님들은 물어보면 모든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라피서는... 아마, 근데 네, 랍비들도 몰랐으니까, 히브리어서에서 그, 왜냐면 랍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음. 유다인의 전통을, 유대인들의 전통, 전통을 많이 담고 있어요. 나 아,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왜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들 그쵸, 명단. 네. 그게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명단이거든요. 네, 아. 네, 그걸 그대로 갖다가 같이다가. 기록한 거거든요. 랍비들의. 해석들, 전통들에 음, 음. 아주 익숙한. 힐렐과 성격... 샴마이 그건... 그, 그, 그 동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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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말리에, <laughs> 어, 멀동네. 그, 네, 그러니까 그쪽에 전승에 아주 음. 능통한 사람이고, 그쪽 자료를 갖다 쓸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음. 사람이. 네네. 예, 네. 네. 근데, 근데 거기도 보면은 말기세대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족보를 언급하자. 족보가 않는군요. 없이 알수 없는 음. 인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 처 아니, 그니까 등장, 여기서 등장하고 끝나요. 사실 멜기 제덱기는 말, 말키, 나의 음. 왕, 제덱 음. 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음. 뜻인데, 이게 이제, 이름이 흔할 수도 있어요. 제덱크 제댁의, 의로운, 예, 음.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이름이네요. 예, 좋은 이름이에요. 멜개세덱이라는 네. 이름 자체가. 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추적해내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본문 자체는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바로 여호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음.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음. 해줘. 전달을 하는 거죠. 그게 음. 누구냐라고. 그리고. 음. 아브라함을 알아봤네요, 이분이. 아,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음. 음. 예, 일부러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서, 음.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소서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승리한 거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딱 알려줍니다. 그니까, 러 아브라함이 내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 사실 아브라함도 눈에 지금 뵈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아마, 롯이 잡혔다는 소리에 아마, 그쵸. 사실은, <laughs> 그, 확신을 갖고 갔는, 갈진 않았고, 눈에 뵈는 게 없이 한번, 부딪혀, 예, 부딪혀 보면서 갔다. 그본 거겠죠. <laughs> 음, 갔는데, 네. 승리했잖아요.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음. 그 사실을, 확증해진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음. 그러면서 이,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하셨다. 음, 음.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 게 확증시켜 주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음. 주거든요. 자기가 얻은 거 노획물의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 주면서 십일조를 처음 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신에게 자신의 음. 승리를 주서 이렇게 노획물을 얻기한 수입을 얻기한 신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관습이에요. 그때는 왕에게도 10분의 1 드리고 에이, 시, 그랬던 게또 근동 그러니까, 지방에 하나나 고대 아, 근동에서는 그렇게 10분의 1 음.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 그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 음. 그러니까 11조가 여기서는 지금 감사의 표시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인정. 음, 음.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주셨구나. 제사장에게. 예, 도와주셨구나. 그러니까 멜기세대학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나님한테 집중을 음. 한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셨것에 대한 음. 인정. 두, 예, 인정과 감사 이런 의미로 십일조를 드린 거죠. 아, 근데 우리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십일조 이야기란 말이에요?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떡봉 김에 제사 지낸다고. <laughs> 11조에가 나왔으니 11조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게 어떤가 싶기도 한데요. 아, 아, 네. 성경에는 같이 각색의 11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11조 예, 이야기, 예. 이야기들이 나오고, 세대에 걸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심지어 11조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시죠. 11조에 대한 관심 또한 높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11조로 통칭되는 헌금으로 굉장히 고통이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도대체 11조가 뭐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지금 현대교회, 이건 구약의 아브라함 때 이야기잖아요. 네, 이건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이야기와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헌금과 11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어, 적용하고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11조는 구약에서 율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여우와께 드리는 것. 음. 27장에서 여와의 것, 여와의 성물,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30절에서 33절에 보면 11조 내는 방식도 나와요. 곡식 중에 11조 내지만, 우리가 키우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들에서도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곡식을 해서 11조를 내고, 가축에서도 11조를 내는데, 그때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는 하느님 것, 이렇게. 그래서 이거로, 열 번째는 하나니껏. 이런 식으로 이제 11조를 구별을 했어요. 그 올해 태어난 것 중에서 이제 11조를 바치는 방식이. 음, 음. 근데 이제. 열 번째 게 너무 좋아. 근데 열한 번째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좀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절대 바꾸지 말라. 아, <laughs> 경고까지 하세요. 말아라. 절대 바꾸지 아. 말라, 경고하세요. 음, 그냥 응. 미리 줄을 잘 세웠어요. 네, 그래서 우열을 가르지 말라. <laughs> 어. 그래서 네, 그 수분서들, 그러니까 하, 그냥 1일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건 여호와의 것, 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1 1조의 기본. 정신이에요. 기본 정신은 여와에게 호 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11조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레위인의 몫이에요. 땅을 나누는데, 아, 레위인, 딴 사람들은 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음. 레위는은 땅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는은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리는 그 11조가 레위인의 몫이 되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12분, 12개. 그쵸? 몫이 이제 레위인들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십시일반이네요. 네. 십시일반으로.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여호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레위인한테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너,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런 그렇지. 표현을 하세요. 왜냐하면 원래 11조는 여호와 건데 여호와 거를 레위인의 몫으로 딱 주신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용처는 레위인들에게 생계비로 어, <laughs> 생계비로 지급 먹거, 네. 먹거리로예예 예. 생활비로 음, 지급 음, 음. 뭐 하는 거죠 각 가정에 뭐 아주 깔끔한데요. 또, 성전이나 성막을 유지하는데, 유지보산에 돈이 많이 들겠죠. 제사를 또 매일 드리잖아요. 음. 일, 상번제라든지, 무슨 여러가지 제사 드릴 때도 이, 시, 이 11조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사나, 성전이나 혹은 성막의 운영비, 제사비, 이런 걸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음. 세 번째 용처도 있어요. 아, 신명기 그래요? 26장에 보면은 12절, 음. 13절에 보면, 매 3년 11조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고 해요. 모아서 11조를 3년에 한 번씩 해요? 매년마다 하는데 첫 번째, 두해 말고 세 번째 해 거는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 2... 3. 음, 세번째 매년, 매 3년. 이게 표현은 그래요. 응. 표현은 그렇게. 매 3년 응. 11조는 가난한 사람 고와 과부와 응. 객을 위해서 나그네를, 나노,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주라.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라는 얘기죠. 응, 응. 쉽게 말하면 고아 과부와 객은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11조에 그 사용처예요. 사용처. 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면은 11조는 첫 번째는 레위인들의 생계 이게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겠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운영하는아 어, 교회 교회를 운영하는 요즘으로 하는 <laughs> 요즘으로 교회 교회 말하면 비 얘기면 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1조나 교회 헌금에는 반드시 구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1 1조의 십일조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1 1조를왜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어 그렇죠.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목사님 사례도 <laughs> 봉사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사례도 우리가 또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유지 보수되려면 또 운영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가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경조사를 챙기는 일도 있으니까 11조로 거치는 그헌금들을 걷는 거는 교회 운영이라든지 어떤 교회가 존립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네, 꼭 필요한 음. 돈이죠. 사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 에쓸 거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멜리기 세대에게 드리는 것나는게 드리는 것이냐. 뭐뭐딴데쓸 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십일조인 거죠. 그리고 내가 버는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또 음.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내가 풍성하게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또 십일조를 드릴 수 있고 꼭 십일조는 아니어도 음. 문자적 십일조는 아니어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는 건 우리의 그 신앙의 하나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내가 한 회원으로서 성도로서 음. <laughs> 필요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받는 유익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반감이 생기는 게그 말라기죠. 네. <laughs> 아니, 목사님들이 또 11조 얘기를 할때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쪽이 아니라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네.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너희가 도둑질했다.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음.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음. 그러면서 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11조를 안한걸 도둑질로 본 거.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죠. 되게 강렬한 메시지가 그쵸. 되게 쎄요 네. 11조를 어, 안 하면 야, 범죄. 11조를 잘해라 이게 아니라 어. 도둑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 근데 거는 갑자기 내가 11조 안 했으니까 범죄자가 된것 같아. 불쾌하네요. <laughs> 아니, 죄인이, 도둑질은 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응. 범한 걸로 됐고런데또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나를 시험해봐라. 응. 응, 11조를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을 테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막 응. 이런 또 말씀하시니까, 이제 요 11조는 요 설교를 주로 많이 하시죠. 우리가 해봐, 시험을 해봐라. 응. 도둑질 했다는 거, 그래서 죄의식 왕창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 부을 주실, 주실 거니까 거다. 너가 한번 진짜 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머무르면 그래도 좀 괜찮지만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서 1 1조를 안해서 이제 약간 사업이 어렵다든가 가정이 어렵다든가 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생기면 1 1조 안에서 이렇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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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조 안에서 그렇다. 음. 1 1조 하면 다그런거 해결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교인들에게는 엄청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이제 전도사 때그 금요 기도회를 낮에 기도원에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남양주에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거기 산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상담을 오, 하잖아요.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이 가면 그랬다는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11조를 도둑질하고 빼먹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 11조 지금부터로 제대로 아니 하나도 없는데 11조를 지금부터 제대로 도둑질한 거 다시 다그 어? 해놓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그리고 어쨌든 뭐 빚을 얻든 뭘 하든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 뭐가 됐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듣기도 했을 분들을 거기 오신 분들이 두손 들고 아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근거가 말라기 음. 거죠 네, 도둑질 네.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약에 하면 온전히 주시겠다라는 이야기 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어요. 음. 그 후기 때 기껏 예스라, 느헤미아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 그 제2성전도 짓고, 느헤미아가 예, 예. 예루살렘 성전 제2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되게 많이 애를 써놓고 확립을 잘 해놓고 갔어요. 예. 그랬는데 한 10년 다시 페르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 충독으로 돌아와 봤더니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레인들이다 <laughs> 도망가가지고. <laughs>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성전 제사가 음.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음. 아이 성전 창고에는 그 11조가나 어떤 헌물이 있는 게 아니라 도비아 같은 인간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laughs> 그죠 <그쵸>? 예. <laughs> 네, 한 자리 차지하고. 음. 아,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이제 봤더니, 백성들이 11조를 안는 거예요. 그 헌금을 안는 거죠. 물론 그 시대도 먹고살기는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먹고살기는 쉽지 않은 시대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그 성전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제사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헌금을 해야지만 되는데, 백성들이 먹고살기도 좀 힘들고 하고, 또 그다음에 나태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헌금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먹고살 길이. 막연해진 이제 살 길이 없어진 레위인들은 다 도망가서 자기가 먹고 살 국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가 멈췄다라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신, 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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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도 회복했는데, 아니, <laughs> 했는데? 했는데, 예배를 안 드려. 창고에는 어만놈이 들어가서 어요 네. <laughs>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리고 네네. 예배가 멈춰진 거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게 말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11조를 안 드린 문제는 단순히 그냥 안 드린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멈춰, 성전에서 제사가 멈춰지고 더 이상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고, 너네가 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너네들에게 여태까지 준 축복이라든지 지금 먹고 살고 있고 돌아오게 한거다 나, 의 은혜인데, 어떻게 너네들이, 그래서 그중에서 10분의 1만 내라고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 내 예배를 멈출 수 있느냐, 음. 나한테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멈출 수가 있느냐, 더 이상, 어떻게 나를 더 이상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런... 무시한 거네. 하나님 무시죠.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너 도둑질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음, 음. 근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정말 믿음이 없지만, 너네들 나 계속 잘 섬기고, 응, 나를 예배하고, 나, 음. 나를 하나 찾으면 내가 정말 넘치도록 은혜를 주겠다. 그 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1조도 중요해요. 11조는 음. 왜냐면 이 사람들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계속 지속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필수, 예, 재정적인 어, 부분이 없어지면 사실 예. 어쨌든 무엇이든 단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 유지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음.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면 하나에게 돌아오면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에요. 음. 그래서 그다음 얘기가 너희가 나 하나님께 나한테 돌아와 봐라 내가 너한테 엄청 축복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 그러니까 1 1조를 하라는 얘기는 음. 1 1조를 해라라고 하는 아주 물리적이고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예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내가 넘치도록 복을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네. 지금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도, 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너를 승리케 하신 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네가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318명이 네명의 연합군, 4명의 왕의 네, 많 연합군을 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강력한 군대인데. 그 그렇죠. 예,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배의 회복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11조만 드리면 다 축복받느냐? 그것도 그렇다고, 아니거든요. 말랑이 그렇다고 말랑이는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laughs> 그 <laughs> 너무 안 했으니까. 안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사여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너네가 맨날 제사 드리고, 11조 가져오고, 아, 뭐, 맞아. 뭐, 절기, 헌금, 예, 제사 맨날 드려도 나다 필요 없다. 그, 너는 그, 다 그, 필요 없다. 다. 그 기름진 거 다. 어, 나는, 음. 그,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런 게다 지겹다. 귀찮다. 그, 내 마당만 밟을 이야 어, 마당만 네. 밟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 이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해가고, 이 너의 형제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이고 미가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헌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말씀 순종과 같이 가는 헌금이 중요한 거지 헌금 자체는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건복 자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은 23장 23절에 회양과 박하이 11조까지 뭐 샅샅하게 뭐 음. 11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막그 뭐 낱낱이 세워서 11조 드렸지 않느냐. 음. 그러면서 뭘 빼먹었다고 말씀하시냐면 더 중요한 율법에 중요한 바 정의 공률 음. 믿음은 버렸다라고 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확실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 되지만, 공의와 정의와 율법을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헌금인 거지, 그거 다 빼놓고 헌금만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그랬는데, 11조 같은 걸 오히려 헌금을 하나님, 예수님은 하루살이로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다막 걸러, 그것만 열심히 챙기고, 정말 중요한, 낙타와 같이 정말 중요한, 어, 정의, 극률, 믿음. 이거는 그냥 다 삼켜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어, 둘다 버리지 말아야지만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게더 비중이 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믿음, 극률, 정의, 이런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11조를 하는 것 해야 돼요. 그 하지 말라고 말씀 안 신약 맥락 속에서도 헌금은 필요해요. 왜냐면 바울도 헌금 걷어다가 또좀 어려운 사역해, 예루살렘 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네. 예루살렘 교회다가 에 보내주고 네. 그 다음에 사역자들한테 그 사람들을 먹을 그 사역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네. 어느 공동체든 인간이 사는데 있어서 돈은 필수불가결의 <laughs> 네. 문제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헌금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네. 사역자 사례도 주고. 어 선교도 하고 이런 음. 이렇게 다양한 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헌금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자비 없이 음. 헌금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가난해서 헌금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막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버리는 행위인 거죠.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도와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도 마음이 되면 뭐 조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지할 건 아닌 거죠. 아니, 그 믿음의 불량이나 믿음의 아니면 불량이나,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음. 왜 그걸 천국을 못 간다느니 지옥에 간다느니 아, 11조 가지고 천국, 아, 그, 지옥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 아니, 왜 자꾸 처음 들으십니까? 난 맨날 듣고 있는 이야기. 고작 11조 가지고 <laughs> 천국을 가느니, 지옥을 가느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laughs> 교회가. 아니, 돈으로 가는 나라예요, 11조 되면. <laughs> 교회가 점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음,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음, 음. 이게 교회 안에, 낙타가 머리를 디밀었다? 낙타가 텐트 안에 머리 정도, 디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어... 낙타가 주인을 밀어내고, 아마 그 저는, 안에서 저는 잠을 자지 않을까? 아빠까지는 <laughs>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돈이 교회에 아빠까 아빠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자기가 음. 한 10년을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 이유가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폭삭 망했대요. 음. 그랬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 가지고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다. 네가 음. 그러니까 너 어. 그러니까 그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망하게 하신 거니까 앞으로 11조 잘 해라.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렇게 찢지한 하나님 안 믿는다. 어? 음, 음. 11조 좀 뭐. 안 했다고, 좀 힘들어서 11주 안 했다고 이렇게 폭삭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생각해가지고 한 10년을 음.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상처받아서.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찌찌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11주 안 하면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 조금 안 하면은, 어, 뭐 사고나게 하시는 하나님, 조금 뭐 하면 암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 뭐 귀신도 아니고 <웃음> 가끔... <웃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고 <laughs> 교회 늦었다고 사고 나게 하시고 <웃음> 어... <웃음>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음... 정말 샤머니즘의 하나님인 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공유와 진리와 사랑이 넘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신 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 나,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찌찌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음.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지난번에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덮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아직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셨잖아요. 음. 로 타고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엄청 쓸쓸해 했거든요. 로시가 떠나가니까. <laughs> 하늘을 보면서 막. 아, 로시나를 떠나가다니 참 쓸쓸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지고 <laughs> 음. 다시 약속을 주시고, 야 아브라함 아너 일어나서 여기 여기 좀땅좀 좀 왔다 갔다 해봐라 음. 그러니까, 위로하시죠. 어, 너 떠, 걸어 왔다 갔다 한그땅 내가 너줄 거야. 바다에 얼마나 올라갔지. 멋집니까? 말씀 중에. 네, 네 시로 내가 너줄줄 줄 거니까 걱정 마. 하면서 탁 나타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시 받으면서 그 롯, 롯을 보냈던 그 쓸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탁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셨거든요. 음. 왜냐하면 아직 아, 아, 아브라함을 너무 아끼시고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음.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마 그런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 음. 어, 목사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본인도 목사님이신데. <웃음> 저, 저. <웃음> <laughs> 일반화의 의류 <웃음> <웃음> 네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게 받던 십일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우리가 여기 십일조를 어, 다시 한번 다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십일조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가 십일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실 십일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 안정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할 거니까 근데 그것을 복이라 아니면 천국이나 이런 것으로 어, 이야기하는 것은 네.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헌금을 내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분명히. 인간의 네. 욕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일 우러나오는 어떤 행동이지만, 모든 것, 모든 헌금이 다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음.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이 헌금을 내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음. 왜 헌, 건축헌금 막 척척 내면서 자기 음, 이름 펜마로 그렇죠. 쓰고 막 이런 아, 사람 있잖아요 왜, 네, 그 네. 강대상에서 이름 네. 딱 불려지고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음. 표현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음. 나의 명예를 표현하는 것이 헌금일 수도 있거든요 어, 하나님은 그 헌금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실까요? 음. 그냥 하나님 그 헌금 하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음.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느냐 하나님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만 가지고 너무 죄책감을 줄 것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것도 아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재정적인 부분이 음. 문제가 생기면 음. 어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음. 먹을 게 없는데 거기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물론 목사가 먹을 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먹을 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가 유지되려면 재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관리하고 매의 눈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분명히 그 재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힘들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면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을걸요? 우리 교회, 저 안타까운 자녀들, 안타까운 친구들, 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10만원 내는 거? 할수 있을걸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못하는 거지. <laughs> 안타까운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헌금의 명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어 11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강요하고 겁박하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으로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천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지금 빛이되는 모습으로 잘 사용을 한다면요.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이 귀한 시간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헌금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더 많이 쓰인다면, 사람들의 반발이 좀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교회가 자꾸 건전하지 못한 것에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마음도 음. 갖고, 그 다음에 좀더 이제 그런 11조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더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일조의 용처를 가난한 자들에 대 구제가 삼분의 일 정도는 돼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네. 그 정도로 사용을 한다라면 사람들이 교회와 그 다음에 십일조나 헌금에 대해서 좀덜 부정적으로 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었지.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 많이 봐야 됩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가 1 1주일까지 했는데요. 어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에 또 연결되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